선배. 오해. 날벼락 맞았다면서요? 뺨도 맞았어. 아휴, 투정부터 예진 사나운 날에는 몸살아야 되는데. 이따 보호실에 있는 김승철 환자 경찰로 인계할 거니까. 아, 들었어요. 제가 알아서 잘 체크할게요. 어제 병동 회식 때요. 우리끼리 뭐 내기했는데. 내기? 문광태 보호사는 왜 1년마다 메뚜기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정처 없이 옮겨 다닐까? 그거 맞추는 내기? 자, 1번. 한탕 털어먹고 빚쟁이들한테 도망 다니는 거다. 2번. 뭔가 큰 사고를 쳤는데 수사망을 피해서 위장 취업을 하는 거다. 3번. 가는 병원마다 환자 간호사 안 가리고 꼬셔대다가 풍기문란으로 쫓겨나는 거다. 넌 뭘 그러는데? 저는 3번 여자. 자, 정답은? 4번. 아빠. 남자. 아, 선배. 아이고, 맛있다, 커피.